직장인들이 새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달력 보면서 휴일이 언젠가 찾아보는 거죠. 올해 법정 공휴일 역대급이었던 작년보다 3일이 적어요. 그래도 연차 잘 맞췄으면 길게 쉴 수 있다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달 2월이에요 설날이 주말과 붙어 있어서 연차 없이 쉬어도 5일 연차를 내면 무려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3월은 3일짜리 금요일이라 앞뒤로 연차 붙이면 5일 연휴가 되고요. 5월은 공휴일이 다 일요일이라서 실망했는데 다행히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네요. 6월과 8월에는 현충일과 광복절이 목요일이라서 연차 하루만 쓰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9월엔 드디어 추석이죠. 토요일과 겹쳐서 아쉽긴 하지만 연차 안 써도 4일을 쉴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달래보자고요. 10월 역시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서 굳이 연차 안 써도 2주 동안 주 4일째를 만끽할 수 있고요. 12월엔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연차 아껴두고 연말에 장기 휴가 떠나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렇게 다 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 번쯤은 재충전을 위해서 길게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넷플릭스 대표 시리즈 블랙미러의 새 버전이 며칠 전 공개됐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공이 밴더스네치라는 판타지 소설을 게임으로 만드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는 인터랙티브 포맷이에요. 요거 재생을 하는 순간부터 이야기 흐름을 바꿀 선택지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시리얼을 먹을지 무슨 음악을 들을지부터 남주 인생이 모두 내 손에 달려있는 거죠. 두 개의 선택지가 화면에 뜨면 TV에서는 리모컨,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터치하면 되고요. 대신 7초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거냐고요? 노노노. 보는 사람 선택에 따라 4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2시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는데요. 내 인생도 잘 못 썼는데 네 인생을 책임져서 미안해 라는 후기나 리액션 비디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인터랙티브 무비 포맷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궁금해지네요. 다이어리 첫 장만 쓰고 서랍에 처박아둔 사람! 전 사실 기존 다이어리에 정해진 틀에 맞춰야 해서 조금 불편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날은 공간이 텅텅 비고 어떤 날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 방식대로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불렛 저널이 인기입니다. 불렛 저널은 빈 종이에서 시작해 자유롭게 채워나가는 다이어리 작성법이에요. 불렛이라는 기호를 이용해 일정을 관리하는 건데요. 해야 할 일 앞에 빈 네모를 표시하고요. 할 일을 끝내면 네모 칸을 채워서 완료하는 거죠. 기호를 응용해서 그날그날의 시간표나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뭐 했는지 찬찬히 돌아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유용합니다. 내게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기록하니까 나를 더 잘 알게 된다고 하네요. 예쁘다고 사놓고는 매년 무쓸모가 됐던 다이어리 올해는 잘 활용해서 원하는 바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일회용 컵 줄이고 빨대 없애고 그동안 일사일프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라는 노력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요 일회용 비닐봉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됐거든요. 사실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 안 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돈 내겠다라고 하더라도 사용 못하게 법이 바뀐 겁니다. 대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같은 걸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걸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비닐봉투는 무려 400장이 넘는데요. 많이 쓰는 만큼 버려지는 양도 엄청나죠. 다들 집에 에코백 하나쯤은 있잖아요. 진짜 환경보호 효과 있으려면 최소 131번은 들어야 한다는데 마트 갈 때 꼭 챙겨가자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일사일프와 함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요.